어? 잠깐 타임. 여러분 구독 누르셨습니까? 안녕하세요. 요리나무 채널입니다. 짠! 안녕하세요 여러분, 유리놈 채널입니다. 바이크 잇 수다. 구정 연휴 직전 오늘 기온이 최고 7도까지 올라간다고 하더라고요. 겨울 라이딩을 할 때는 최고 온도 영상 10도 정도 예상이 되면 다들 모여서 굴을 먹으러 간다든지 뭐 좀 남쪽으로 투어를 간다든지 그런 경우가 많았는데 요즘은 조금 활동이 많이 저조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투어를 못 가고 있는데 오늘은 날씨가 좋다고 해서 인근으로 라이딩을 가려고 계획을 하고 있던 중에 정기 모임은 아니고 갑작스런 번개가 추진이 돼서 용인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기로 한 음식점이 또 맛집일 수도 있잖아요. 저도 기억해 놓고 그리고 여러분들한테도 소개를 해주고 싶어서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바이크 투어를 다니게 되면 제일 많이 먹는 게 면이잖아요. 짬뽕, 여름엔 막국수, 바닷가로 가게 되면 칼국수 뭐 이런 것들을 많이 먹게 되는데 아마 중국집이면 보통 짬뽕을 많이 먹잖아요. 짬뽕을 먹을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또 짬뽕 맛집일 수도 있으니까 지금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음식점 앞에 가서 다시 뵙겠습니다. 뿅! 바이크 잇 수다. 어디냐? 거의 다 온 것 같은데? 어? 찾았다! 신샤이. 숙취도 없으신데 화장할 필요 없지 않아요? 화장이라기보다는 맛있을 리가 없는 거죠. 아직 껍데기 까느라 시식도 못했는데 지금. 전 그래서 칼국수집을 가도 다 까진 칼국수집을 가요. 아지락 닦아져 있는 거. 잘 드세요. 고맙습니다. 저번 주에 그냥 점심을 먹으려고 수타면 짜장면 집을 갔어요. 수타면이라고 해놓고 딱 했는데 옆에 보니까 기계로 막 먹고 있어. 진짜로? 실제로 손님이 많으면 못하잖아. 그냥 못 먹었어. 그렇죠. 연출이죠, 연출. 근데 가격은 수타면 가격 같고. 그 커피 맛집인데 주방에서는 자판기를 눌러서 그런 느낌인 거죠. 아메리카노 됐어. 방금 음식점에서 먹어본 짬뽕 맛은 제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맛있었던 것 같아요. 빨간색 매운 짬뽕은 먹기 힘들어서 하얀색 낙지 짬뽕 해달라고 말씀드리고 맵기는 조금 안 매운 맛으로 해달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근데 약간 어떤 느낌이라면 나가사키 짬뽕탕 그거와 비슷한 국물? 뭐 그런 느낌도 있고 맛은 상당히 괜찮은 것 같습니다. 제가 먹어본 짬뽕집 중에는 괜찮았던 것 같아요. 이제 용인 할리데이비슨을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가까운 데로 이동하려고 알아보다가 이쪽이 용인 쪽이니까 용인 할리데이비슨을 가려고 합니다. 고속도로를 타고 왔다 갔다 하면서 한두 번씩 보긴 했는데 용인 할리데이비슨을 들어가보기는 또 처음인 것 같아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지난번에 원주 할리데이비슨 행사 오픈 행사 이후에 또 할리데이비슨 매장을 가게 됐네요. 길이 희한하네. 아! 할리데이비슨! 아,
아, 여기구나. 할리 데이비슨 처음 와. 이야, 크다. 이야, 멋지다. 오, 여기구나. 할리 데이비슨에 왔습니다. 할리 데이비슨. 짠. 아, 여긴 조비식인가? 펫보이인가? 예? 펫보이 같은데요? 헤드라이트가 약간 펫보이 느낌인데? 자, 여기는 용품 매장. 여기는 특이한 거라기보다 이런 세일 품목을 골라야 돼요. 여기서 시즌 아웃된 거 이런 거. 그러니까 제 것도 아니고 시즌 오프되거나 사이즈 뜨는 거 하나. 저한테 너무 잘 어울리잖아요? 아니요. 손가락 뜨는 건 난 개인적으로 별로. 아, 맞아. 이거는 그 카이맨 장갑이라는 거랑 똑같이 생겼네. 4만원. 카이맨 장갑 3만원 정도 하거든요. 네, 근데 이 메이커가 있으니까. 메이커가? 그게 진짜. 근데 괜찮은데 가격 얼마일 것 같아요? 이거 좀 얇으니까 좀 더 싸지 않을까? 19,000원. 오? 대박. 어? 아! 반팔이었다. 아, 반팔이었네. 아, 이거 진짜 아깝다. S에 19,000원. 야, 이거 10만원짜리 19,000원에. 어? 잠깐, 타임. 어? 어? 125,000원짜리 19,000원. 어? 모자 29,000원. 어? 괜찮네. 어? 가격 괜찮네. 뉴에라 할리 콜라보인가? 이렇게 입으면 뭐 깔쌈하네. 전체적으로 비싸. 할리 그 데이비슨 로고가 박혀있기 때문에 할리를 타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이런 게 또 예뻐 보이고 갖고 싶고 한 거죠. 바이크를 또 구경하러 가보겠습니다. 오! 대박! 화장실 만세! 이제 2층에 바이크 매장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할리는 왠지 떨리단 말이야. 동영상 찍어도 돼요? 네. 동영상 찍어도 돼요? 찍어도 돼요? 아, 찍으셔도 되죠. 예, 고맙습니다. 예전에 타던 거랑 좀 달라진 게 디테일이었고요. 프린트가 좀 허접한데? 쇼바가, 뒤쇼바가 많이 틀어졌군요. 이야. 이쪽 라인, 헤드라이트 라인 엄청. 브레이크 하고. 1868cc? 계기판이 디지털로 바뀌었어. 헐, 슈퍼로우하고 비교했을 때 프린트 디테일이 틀리다. 슈퍼로우, 아이언 88, 로우라이더. 어, 다이나, 로우라이더. 다이나가 끝났는데 얘가 어디로 흡수됐다고 하던데. 서텐 슬림. FXDR. 인테이크 마스. 펜더 후바지가 플라스틱으로 되어있구나. 여기까지는 또 플라스틱이네. 펜더 쪽이 다 플라스틱으로 바뀌었네. 인테이크, 튜닝 인테이크 처음 보는데 1200 로드스터 883R이 1200R로 바뀌었나봐요. 2170만원. 883R하고 비교했을 때는 이게 돌입식 포크로 바뀌었어. 헤드라이트 같은 거는 다 똑같은데 이 부분이 돌입식으로 바뀌고 듀얼 디스크 브레이크는 똑같고 883R의 후속 버전인 것 같긴 한데 핸들은 낮은 핸들입니다. 달리기 좋게 만들어져 있는데 생긴 건 883R이고 엔진도 틀리고 네이키드로 보기에는 약간 아멜 감성이고 1200 아이언과 883R의 약간 짬뽕이라고 볼 수 있고 이렇게 아이언 883 같은 경우는 뒤가 엄청 낮은 형태로 돼 있어가지고 로우라이더 같은 느낌인데 핸들은 많이 올라와 있고 근데
산입의 날은 펜더가 이렇게 올라와 있고 틀리다는 거지. 핸들도 낮고 뚝기 부분도 좀 틀리고. 산입의 로드스텝 883 아이언. 자, 할리 구경 잘 하고 갑니다. 이제 집으로 천천히 가면 한 2시간 걸리겠네요. 바이크잇 수다. 다른 거는 제가 관심 있게 보던 기종들이 아니어서 뭐 따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없는데, 883 스포츠터 라인업에서는 하나 좀 특이한 걸 발견하게 됐어요. 1200 로드스터가 883R의 후속인가? 근데 직접 물어봤더니 883R의 후속이라고 하기도 뭐하고 네이케드의 후속이라고 보기도 뭐하고, 그러니까 약간 두 가지를 약간 짬뽕한 건데, 스포스터 같은 그런 디자인에 그런 민첩함을 같이 섞어놓은, 합친 뭐 그런 스타일의 바이크라고 합니다. 영상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프론트가 조립식 쇼크로 바뀌었고, 모양도 그렇고 조금 커 보이는 느낌도 있더라고요. 왜 그 슈퍼로우나 기존의 883처럼 얇은 쇼크가 달리면 앞에서 봤을 때 그 느낌이란 게 되게 허술해 보인다고 해야 되나? 운동 열심히 한 남자가 다리는 얇은 그런 느낌이 좀 들거든요. 근데 개인적인 느낌이에요. 근데 이게 조립식 쇼크로 바뀌면서 앞에서 봤을 때도 883이지만 다소 좀 웅장한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물론 가격이 2천만 원이 넘어가는 거는 조금 아니지. 조금이 아니고요. 2천만 원이 넘어간다는 거는 너무 좀 가격이 또 산으로 가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아무튼 처음 와본 용인 할리 데이비슨에서 매장 구경도 하고, 맛집이라고 제가 딱 결론 지을 순 없지만 용인에 있는 맛 좋은 짬뽕집에서 점심 식사도 하고 즐거운 마실이 되었습니다. 이제 내일 모레부터 사실상 오늘부터 연휴가 시작돼서 다음 주 내내 이제 설 연휴가, 구정 연휴가 시작되고 있잖아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그리고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시간이 나실 때, 날 좋을 때는 바이크 충전도 할 겸 봉인된 바이크를 꺼내서 라이딩도 한번 즐기시기 바랍니다. 지금 영상 8도예요. 지금까지 저는 유리나무 채널이었습니다. 바이크 잇 수다.